C7 모듈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제목이 Hierarchical Federation of XMPP Servers. 이게 C71, 71, 71번, 72번, 그리고 73번 이렇게 구성될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72번 항목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번 항목은 이게 XMPP의 코어 서비스, 기본적으로 XMPP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서비스들입니다. 요것들 코어 서비스와 익스텐디드 서비스는 또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요거는 이제 오픈에시의 고유한 형태입니다. 그죠? 요거는 XMPP에 기반해서 새로 만들어진 그러한 체계예요. 요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코어 서비스 부분들 다시 돌아와서 하고, 그리고 익스텐디드 서비스도 따로 있어요. 그것도 같이 또 이어지는 에피소드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금 Hierarchical Structure 이 부분인데, 이걸 제가 미리 설명을 지금 드릴 테니까 제 설명을 듣고 여기 있는 기술되어 있는 내용들을 펑션 하나하나를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보시고 혹시라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그러면 코어 모듈에서 강의판으로 돌아와서, 지난 에피소드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잘못 드린 게 있어요. 그거부터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소 체계를 만들 때 위에서부터 만들어내려 온다고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거꾸로입니다. 다시 녹화뜨기는 그렇고 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밑에서부터 주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지선은 제외하고, 지선은 제외하고 제일 밑에 계층에 있는 서버들의 주소를 각 GPS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얘들이 모여서 그 위에 계층이 만들어지고, 다시 모여서 그 위에 계층이 만들어지고, 지금 여기는 하나 둘 세 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 코딩 할 때는 이게 아마 4개 정도 계층으로 될 거예요. 그래서 코어 모듈 다시 들어와서 보면은 제일 밑에 계층에 만들어지는 서버들의 숫자가 1677만 개 정도입니다. 이 숫자가 그 만들어지는 최하위 이 수풀이에요. 그러니까 지설들이 등록되는 바로 그 수풀이 이 수풀들입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요 녀석들을 256개씩 묶어서 65,536개의 수풀을 또 만들어냅니다. 아닌데 여기서 한 단계 빠진 것 같네요. 1600만에서 중간에 아마 한 단계 빠진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쨌거나 256개씩 묶어서 요 수풀을 만들어내고, 그죠? 그리고 요 녀석들 다시 256개씩 묶어서 이렇게 만들어내고, 요 녀석을 256개씩 전체를 묶어서 온누리 주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GPS 정보를 만들어 기반으로 하는 거는 요 녀석들입니다. 요 녀석들이 GPS 정보를 기반으로 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요 녀석들을 해시해서 상위 수풀을 서버를 만들어내고, 그 녀석을 해시해서 상위 수풀 또 해시해서 상위, 그러니까 요 녀석들에 있는 데이터 값이 새로운 수풀이 추가될 수도 없고 빠질 수도 없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요 녀석들의 숫자가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잖아요. 요걸 더한 그러니까 약 1700만 개의 서버죠. 1700만 개의 서버 숫자는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 전부 다 픽싱이 되는 거예요. 1700만 개의 서버면 충분할 거예요. 뭐 구글 지금 기존에 있는 전 세계 모든 서버를 합치더라도 뭐 이 정도 숫자 될 것 같은데. 그렇고 그게 지난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한 가지 요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설 ID를 설정하는 겁니다. 지설 ID 숫자가 잘못되어 있네요. 요 부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설의 아이디를 구하는 건데, 지설들 아이디를 어떻게 결정하는지가 이번 수업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요 지설들 있잖아요. 요 지설들은 전화번호로서 아이디가 식별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전화번호가 각각의 지설을 표현하는 고유한 코드 URI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URI를 기본으로 해서 또 이제 IP가 만들어지고, 또 IP를 기반으로 해서 닉네임이 만들어지고, 그죠? 그럼 앨리스의 전화번호가, 예를 들어서 얘가 앨리스란 말이에요. 앨리스란 전화번호가 뭐 010 그리고 1234에 4321이다, 그죠? 그럼 이게 앨리스가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 앞에 82가 붙겠죠, 그죠? 그럼 이게 요 녀석의 고유한 앨리스의 고유한 아이디가 됩니다. 요거는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번호가 되는 거죠. 그런데 각 국가별로 할당되는 전화번호 수가, 그러니까 자릿수가 몇 개죠? 3개, 4개, 4개. 그러면은 11개잖아요. 따라서 10의 11승이 됩니다. 그죠? 10의 11승이니까 10의 11승. 그러니까 요 숫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3개 하고 1억, 10억, 100억, 1000억이 되죠. 그죠? 1000억 맞죠? 1억, 10억, 100억, 1000억. 그러니까 1000억 개씩 각 국가별로 전화번호가 할당됩니다. 그게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코아 모듈에 보면은 전화번호가 할당되는 것은 이렇게 1000억이죠. 1000억이니까 100 billion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폰 넘버이고, 그러니까 1000억 개니까 한국에 할당되는 게 1000억이잖아요. 한국에 할당되는 게 1000억인데 요게 중국에 할당되는 것도 1000억이에요. 그런데 요게 왜 이렇게 전화번호가 많으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픈에시 플랫폼에서는 사람만 전화를 쓰는 게 아니에요. 사물이나 개념도 전화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싱이나 컨셉 역시도 전화번호를 가지고 전화를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자동차랑 내가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다. 그 자율주행 자동차하고 저하고 통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걔한테 통화할 때는 이제 음성으로 하는 건 아니겠죠? 걔가 음성 지원이 된다 그러면은 뭐 기터, 나 지금 어디 있으니까 나 데리러 어디로 와, 이렇게 하면 걔가 네 주인님 지금 갈게요. 근데 제가 잠시 어디 세차장 가서 좀 씻고 가야겠어요. 뭐 시간 좀 걸릴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거는 먼 훗날의 얘기고, 지금 당장으로는 텍스트 기반입니다. 그래서 텍스트로서 이제 대화를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주로 보이스를 통해서 통화를 하겠지만은 기계와 기계들 간에 혹은 기계와 사람 간에는 대화는 텍스트 기반으로 주어지게 되는 거죠. 텍스트를 처리하는 기술이 이제 자이언트 처리 메커니즘이고, 자이언트 처리 메커니즘은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이라고 해서 별도의 과정에서 또 다룹니다. 어쨌거나 여기서 이제 주목할 바는 각 국가별로 천억 개의 전화번호가 할당되고,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것은 사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과 개념들도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 그죠? 그래서 그 과정들이 여기에 딱 설명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위에서부터 쭉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모든 지술들 국가별로 천억 개니까 전 세계 200개 국가라고 한다 그러면은 2조 개가 되나요? 천억 개. 1조. 20조 개가 되겠군요. 20조 개의 지슬들이 지금 일단 여기 있는 겁니다. 20조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자동차, 세탁기, 냉장고, 부동산, 건물, 뭐 화장실까지 다 포함해서 전 세계의 웬만한 것은 여기 지슬로 들어오게 될 거고, 그 지슬들 중에서 기계 장치 형태인 것,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나 자동차나 세탁기나 얘네들은 자기 스스로 다 고유한 맥 어드레스를 가져요. 전자제품은 다 맥 어드레스라는 가지입니다. 이 고유한 어드레스예요. 그래서 특정한 전자제품을 다른 전자제품으로부터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실제 맥 어드레스에다가 전화번호가 매핑이 됩니다. 그죠? 매핑이 되고, 또는 이것이 IP 주소로도 전환이 되죠. IP 주소. 요걸 밑에다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every GSR has its own phone number and IP address. 그죠? If a GSR, 그러니까 GSR이 맥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다면, 즉 기계가 말이죠. Then its MAC address, 이 MAC address가 mapped to IP address. 그죠? And phone number. 어쨌거나 모든 국가는 국가 번호란 게 있으니까 국가 번호와 전화번호가 합치면은 고유한 번호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 고유한 번호가 GSTR의 아이디가 됩니다. 그럼 이 아이디를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every GSTR register 등록하는 거예요. is IP 아드레스. 그죠? IP 아드레스가 다 만들어졌죠. 폰 넘버에서 만들어졌으니까 to is address server. address server가 바로 제일 가까운 그 주소지 서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분증에 보면은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데 보면은 주소가 나와 있잖아요. 그 주소지가 바로 주소지 서버가 됩니다. 그 주소지 서버들 간에 옮겨다닐 수도 있어요. 내가 이민을 간다거나 뭐 일본으로 간다거나 뭐 출장을 간다거나 그럴 경우는 옮겨가게 되겠죠. 그런데 이민을 갈 경우에는 주소지 서버 자체가 바뀌는 거고, 그죠? 이제 단지 출장을 갔다 그럴 때는 주소지 서버는 그냥 그대로예요. 제가 출장 간다고 해서 제 여권의 주소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민을 간다 그러면은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주소가 바뀌게 되겠죠, 그죠? 똑같은 메커니즘입니다. 그렇게 되고, 그리고 지난 에피소드에서 바로 잡았던 거, 그죠? 탑다운 방식이 아니다, 그죠? 탑다운이 아니라 지난 에피소드에 탑다운으로 말씀드렸는데 바텀업 방식으로 주소가 만들어집니다. 앞으로 해서 이게 서버의 IP 어드레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레스가 만들어지는 거. 그러니까 최하위 서버들, 로스트 서버들을 이제 오죠. 그죠? 얘들은 shall be based on their GPS coordinates 있죠. 그 위도, longitude, latitude 혹은 altitude. 위도, 경도, 고도. 이 세 가지 값입니다. 요걸 convert로 하는 거죠. 이걸 다음에 convert into IP 어드레스가 됩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요 IP 어드레스, 최하위 서버인 IP 어드레스를 통해서 256개를 묶어서 그 위에 상위 서버를 만들고, 그 상위 서버 256개를 묶어서 해시하는 거죠. 해시 해서 온누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 서버 수가 2천만 개가 있다 그러면은 2천만 개의 서버의 주소가 처음부터 픽싱이 되는 거죠. 런칭할 때. 오픈해시 플랫폼을 런칭할 때 서버 수는 2천만 개로 픽싱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2천만 개에서 더 늘리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그거는 그때 가서 고민하면 되겠죠. 지금 당장은 2천만 개면 충분합니다. 나중에 더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냥 수풀 전체 오픈해시 플랫폼을 하나 더 만들면 되죠. 2천만 개를 또다시 추가하는 거예요. 2천만 개에서 2천만 개를 추가해서 4천만 개로 돌리고, 또 필요하면 또 2천만 개를 또 추가하면 되죠. 어쨌거나 오픈해시 플랫폼이 지금은 이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지금은 2천만 개로 충분하고, 지설들의 숫자는 20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2천만 개, 20 million servers, 얘들의 수풀들입니다. 그로스풀 and 2000 billion 맞나? 2 trillion, 20 trillion 되겠군요. 20 trillion GSTR. 이렇게 시작을 하는, 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그럼 시작할 때 얘들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시작할 때 얘들 주소를 우리가 다 만들고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뭐예요? 전화번호. 예를 들어서 한국이면은 010은 사람에 지정하는 거죠. 사람이고, 사람의 000부터 여기서부터 마찬가지 010 사람이고, 다시 9999부터 9999 이렇게 전화번호를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죠? 세팅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걸 16진수로 바꿔주는 거죠. 헥스로 컨버트 한 다음에 이 헥스 컨버트 된 값을 IP 주소, IPv6가 헥스 값으로 구성되잖아요. IPv6 주소로 바꿔서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 녀석을 서버에다가 레지스터 하는 겁니다. 레지스터. 그죠? to 수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010인데, 그러면 자동차는 어떻게 하느냐? 그건 이 010에서 결정하면 돼요. 999종까지 천종이죠. 000부터 999까지 천종을 결정을 하는 것이 010 파트입니다. 기계일 경우, 자동차일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875다. 그죠? 그럼 875가 자동차에 할당된 거예요. 그럼 자동차에 할당된 번호는 마찬가지 000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사람은 아마 이걸로 좀 모자랄 때 010 가지고는 모자랄 거고 아마 000 0은 별도에 쓰이고 00010부터 000010까지 잠깐만요. 여기서 010까지 이 두 개를 사람에 할당하는 겁니다. 사람, human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예를 들어 사는 게 확정된 건 아니죠. 카, 자동차는 이렇게 할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탁기, washing machine, 세탁기보다는 레프리지로 할게요. 이게 더 짧네. 레프리지? 아예 모르겠다. 하여튼 리프리지레이터, R-E-F-R-E-G-E 하여튼 이렇게 나와있죠. 세탁기, 세탁기에는 예를 들어서 뭐 815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 종류가 쭉 몇 가지가 가능하단 말인가요? 사람이 한 10개 잡아먹고 나머지 한다 하더라도 약 1000종, 1000종 정도의 지설이죠. 자동차, 그리고 건물, 뭐 랜드도 있을 거고 땅도 각각의 필지마다 전화번호를 가집니다. 그리고 빌딩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기타 등등 쭉 있겠죠. 있는데 그럼 땅이나 빌딩은 맥 어드레스가 없잖아요. 그죠? 맥 어드레스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소통을 하느냐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Special Purpose Server, SPS라고 하는 것이 하는 역할입니다. Special Purpose Server, 우리가 SPS라고 이름 붙여놨죠. 이 SPS 종류가 보면 굉장히 많아요. 뭐 부동산 SPS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세청, 국세청도 SPS가 되고 특허청, 뭐 페이턴트 오피스도 되고 기타 등등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 통칭해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나요? 통칭해서 얘들 우리가 개념, 컨셉 지설이라고 부르잖아요. 컨셉 지설, 컨셉 지설들의 서버죠. 그죠? 서버다. 그러니까 맥 어드레스가 없다 하더라도 SPS를 통해서 얘네들도 전화번호를 가지고 그리고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랑.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예를 들어서 표선면에 1248-4번지라고 하는 땅이 내게 되었다. 그럼 그 땅과 내가 소통을 하려면 걔와 걔에게 할당된 전화번호, 그죠? 그 번호와 걔에게 할당된 IP 주소를 통해서 내가 소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랜드에게 너 지금 소유주가 누구니? 그죠? 혹은 근처에 뭐 지금 땅 그 근처에 뭐 행사 같은 게 있는지 그런 거 물어보는 것도 지금 당장은 불가능하지만 먼 훗날에는 그러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우리가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SPS는 별도의 주제에서 다루니까 일단 여기서 마감하고 지슬 얘기를 다시 좀 더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각의 지슬들이 고유한 전화번호를 가지고 그런 다음에 맥 어드레스를 가지고 맥 어드레스나 그런 거 뭘 이용해서든 간에 IPv 주소를 가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럼 내가 한국에 있는 앨리스, 그죠? 한국에 있는 앨리스가 미국에 있는 밥과 통화하고 싶다. 그죠? 밥입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기존의 방식은 앨리스 뒤에 골뱅이가 있어서 코리아 com 이고 밥은 골뱅이가 있어서 usa.com 이렇게 해서 여기 이 도메인 네임이라고 합니다. 도메인 네임이 고유해요. 그래서 앨리스는 밥을 바로바로 찾을 수가 있죠. 이렇게 도메인 네임을 쓰는 것이 XMPP 방식입니다. 그래, 왜 이걸 쓰는지를 지난 에피소드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우리 여기 오픈에시 플랫폼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앨리스 다음에 밥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밥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에도 있을 거고 중국에도 있을 수 있고 필리핀에도 있을 수 있고 뭐 전 세계 수천 명, 수만 명의 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앨리스가 원하는 밥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죠. 그게 태그입니다. 태그를 만드는 거예요. 태그를 만드는 건 뭐 사람이 만들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머신, 시스템 자체가 태그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 있죠? C7247 태그 퍼펀 넘버 했는데 요 항목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니까. 자, 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미국에 있다고 방금 얘기했었죠? 그러면 여기다 그냥 합쳐버리면 되겠네. 얘는 미국에 있고, 미국 남자이고, 시애틀 살고, 그리고 학교는 뭐라고 할까요? 보람의 초등학교 나왔고, 그리고 직장은 현재 구글 다니고 있고, 그리고 나이는 지금 32살이고, 이런 것들이 이 밥을 특징 짓는 태그들 중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앨리스가 밥을 찾을 때는 밥 뒤에 골뱅이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렇게 뭐 뒤에 도메인 네임도 만들 수가 있어요. 보면 도메인 네임 만드는 모듈도 또 들어 있습니다. 보면은 어디쯤 있나요? 여기 있죠. 도메인 네임 오브 스플. 내가 각 수플의 도메인 네임도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들어서 미국에 있는 특정 수플 서버의 도메인을 할당하고 그 도메인을 통해서 상대방 주소를 할당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요 OP에서는 도메인 네임은 안 씁니다. 기본적으로 안 써요. 기본적으로 안 쓰는데 어떤 경우에 쓰느냐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스페셜 퍼퍼스 수플이 있었죠. SPS. SPS의 경우에 도메인 네임을 씁니다. 그래서 국세청일 때 @irs 되겠죠. KR. 국세청의 주소 하면은 국세청의 어떤 모듈이라 그러면은 밥이고 국세청에 있고 IRS고 국가명 KR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Special Purpose 수풀 SPS의 네이밍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수풀들은 이렇게 안 씁니다. 아예 뒤에 도메인 네임이 없어요. 그래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앨리스가 밥을 찾을 때는 처음에 밥을 모른다. 그러면 밥이 전화번호를 불러주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되겠죠. 내 전화번호가 몇 번이다. 그죠? 전화번호를 안다거나. 그러면은 이 밥에 한 번을 연결됐으면 그 다음에 이 전화번호에다가 이 밥이라고 하는 이름을 닉네임을 할당해버리죠. 그러면 앨리스는 언제든지 밥과 통화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가 있는 거죠. 글에도 할 수가 있고 전화번호를 안다거나 전화번호를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 밥이 공개한 태그 물론 이제 머신러닝에 의해서 머신러닝 모듈이 밥의 태그를 생성할 겁니다. 생성하는데 그걸 밥이 승인을 해야 돼요. 공개도 돼. 나 싫어. 나 보람의 초등학교 나왔다는 거 밝히고 싶지 않아. 그럼 빼는 거죠. 그죠? 그럼 전화번호를 모른다 그러면 앨리스는 미국 사람이다. 그리고 얘는 남자다. 등등을 통해서 대상을 특정 지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했는데도 대상을 특정을 못 짓겠다. 그건 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 연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그런 사이라면 연락하면 안 됩니다.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나 알아서 연락하려고 하면 그게 오히려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설 아이디가 생성이 되는 방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설이 약 요약하면은 어디 갔나요? 여기 있나요? 요약을 하면은 지설은 사람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물도 포함할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전화번호를 통해서 그것이 만들어지고 전화번호 앞자리 세 개가 그 지설의 종류를 표시하고 그죠? 요걸 그리고 이러한 번호는 우리가 오픈에시 플랫폼을 런칭하는 시점 2018년 8월경이잖아요. 그 8월경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 모든 사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번호. 그러니까 20조 개의 지설 전화번호와 그리고 2천만 개의 서버 IP를 만들어냅니다. 요거는 어떻게 만들어내냐니까 GPS 정보. 그죠? GPS 정보를 그러니까 다니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찍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컴퓨터 상에서 계산해서 만드는 거예요. 계산해서 GPS 정보를 딱 만들어내는 거죠.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이 계산은 1분도 안 걸려요. 공식 넣으면 1분 정도면 쪼르르르 데이터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럼 이 번호는 실제로 사용하는 번호가 아니라 가상의 사용할 수 있는 잠재적인 상태가 되는 거죠. 그죠? 실제로는 서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으로 어떤 서버가 생기게 되면 그럴 때 생겼을 때 요 잠재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주소들 중에 하나를 가져와서 자기 주소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처음부터 2천만 개의 서버가 들어갈 자리를 마련해 놓는 거죠. 그리고 처음부터
20조 개의 지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게 만들어진 지설이 사람이라 그러면은 자기 전화번호를 똥 집어 넣으면은 미리 만들어져 있던 그 자리에 통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동차도 마찬가지. 우리가 미리 8월 달에 만들어 놓으면은 어떤 자동차든 간에 우리가 만들어 둔 그 자리에 자기 차량 넘버를 넣는다거나 해서 딱 넣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차량에게, 자동차에게 뭐 전화번호는 어떻게 지급하느냐? 지급 못하죠. 할 일도 없고 할 수도 없죠. 근데 그렇게 자리를 만들어 놓고 고유한 아이디를 부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놓으면은 몇 년 뒤에 우리가 실제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것이 상용화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있는 이 시스템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당장에 쓰는 건 이런 건 안 쓰고 어떤 거 쓸까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게 될 것은 바로 표준은행, 그렇죠? 표준화폐, 표준증권사 시스템을 구현할 때 바로 이 시스템으로서 구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요거 자체가 고유한 계좌번호가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의 은행 계좌번호를 별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 번호 자체가 그냥 이 사람의 계좌번호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이 자동차의 이 번호 자체가 이 자동차의 계좌번호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나갈 때 돈은 얘의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얘의 계좌에 돈은 누가 채워놓느냐? 사람이 채워놓거나 아니면 얘 자체가 어디 택시 영업을 해서 사람 손님을 태워서 돈을 벌던가 알아서 하겠죠. 그죠? 그게 기본적인 구성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번 에피소드는 요만큼 하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요 내용들이 계속해서 좀 갱신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 311, 312 정도 라인인데 요것도 근데 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들으면 요 내용을 보시면은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고,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주저없이 우리 채팅룸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